니네 그만 들 좀 해.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 왜 니들이 멋을려고 날려. 야, 니 남자친구 완전 커피라며. 이거 누구 내 살려나. 야, 무시하라.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우리도 옆에 있으면 껌이나 남자친구랑 사야 되지 않나. 아이고 진짜 지금 기집애도 속보이기네. 나에겐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다. 조각같은 외모를 가진 완벽한 꽃미남. 내가 말했던 희철 씨야.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현영이 친구 재영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야 이쪽으로 앉아. 대수일만 하네요. 여기까지는. 어머 사운데르 진짜 미남이세요. 근데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혹시 오다가 딴 여자한테 한눈 판 거 아니야? 그 질이 어찌나 그 밀리든지. 아니 그 내가 쇳바닥에 빠지고 그 눈썹이 휘날리고 뛰어내려 늦었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뭐야 뭐. 아무튼 그 질이 좀 밀려요 그거. 그랬구나. 아 맞다. 내가 니들한테 얘기 안 했었나? 우리 희철 씨 고향이 시골이거든. 그래서 사투리를 좀 써. 사투리 귀엽지? 너무 귀엽다. 이렇게 깜찍한 사투리는 처음 들어. 아 그게 조각 같은 외모에 구수한 입담까지. 너무 퍼펙트하세요. 안 그럴 때도 그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듣고 다녔어요. 아이 고마워요. 귀여워. 오 잘하네요. 하지만 그에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근데 자기야 뭐 마실 거 시켜야지. 어 여기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그 뭐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녹차에다가 그 얼음 덩덩 띄어가지고 아주 그냥 차갑게 해가지고 냉녹차 냉정차 그 냉녹차라고 한 잔 갖다 줘요. 아이스 그린티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 말고 냉녹차 뭐 강냉이 할 때 냉짜인지 몰랐던 냉녹차 그 차가운 거 그걸 다니까 뭘 찾고 있어. 뭐 나이스 저기야 아이스 그린티가 냉녹차야. 아이스 그린티가 냉녹차라고. 다들 둘이 또 언제 합쳤대? 아니 난데 말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좀 합쳐 싸는 거야. 얘들아 우리 자기 얼굴 좀 봐. 얼굴만 너무 잘생겼지? 그렇게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린 천생연분이라도나 할까? 그럼 희철 씨는 우리 현영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이 그걸 뭐 주댕이로다 씹으래요.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 뭐야 그 그러니까 그 현영 씨는 그 뭐지 그 저한테 그 막 기분 좋으면 막 산소는 그 뭐니 그 알던 그 뭐 아 맞다 그 니코틴 엔돌핀. 아버지 뭐요? 뭘? 우리 집에 똘똘이가 뭐 집을 나갔다고요? 뭐더래? 뭐 나가가지고 뭐 길거리 뭐 밭에 저때 지금 뭐 이리저리 뛰다가 지랄 빨강하다 뭐? 이장님 다리 땡을 물어 지금 잡아가지고 다리 보고 내버려 잡아. 아니 아버지 그러면 빨리 119에 전화를 왜 나 뭐더래요? 뭐 번호를 몰라. 119 그 번호를 내가 그 기억을 했어. 현장에 일단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웬만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어? 아이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오늘을 위해서 다 준비한 게 있어. 진짜지? 자기만 믿는다? 아이, 나만 믿어. 엄마 저희 왔어요. 아유 그래 혜연이 왔구나. 아이고 왔구만. 아이고 처음 뵙겠어요. 그래, 그래.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셔요. 아이고 이쪽으로 앉아요. 아이고 아이고 앉아요. 편하게 앉아요. 지금 이 절부터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유 무슨 절을 무슨 절. 아니 아니에요. 그 옛말에 그 경로 우대란 말이 있어요. 아유 아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는 아주 예의가 바르구만 아주. 아유 사투리가 구수함이 아주 딱이다. 아니 하면 좋은 줄 알고. 아 왜? 자기는 그 저럴 때 두 번 반하라는 거 안 배웠나? 그거 답이야. 아유 같이. 아니 이거 아니지. 그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우리 희철 씨 얼굴 좀 보세요. 꽃미남이에요. 엄청 잘생겼죠? 아이고 진짜 이렇게 잘생겼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머니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에? 우리 현우 씨가 왜 이렇게 이쁜 것 같더니 아유 그냥 어머니를 그냥 쏙 빼닮았네요.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미인은 박명수다. 그 미인 박명수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박명수를 닮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현영 씨 키가 이렇게 훤칠하고 몸매가 좋은 걸 보니 아버님을 쏙 빼닮았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버님 해골이 장대하신 게 그게 아주 뚝 닮았어요. 귀걸이 아니라 해골. 박명수. 예. 박명수. 개가 아빠. 박명수. 아유, 에이,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걸 보니까 그 왜 한 쌍이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 매출이 같아요. 매출. 아 왜 매출이가 어때서 우리 동네 매출이들은 좀 애들 생긴 게 좀 찌질이 같아서 그렇지 그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얼굴만 보세요. 너무 잘생겼잖아요. 아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먹어라. 아유, 차린 게 없기는요. 그저 그 개나 소나 그 따달려서 먹어도 밤새도록 먹어도 이거 모자라면 그 먹고 먹는지. 저 어머니 배때기가 참 크신가 봐요. 얼굴 뭐 잘생기면 뭐해? 아 여기가 텅 빈 걸. 혹시 조두 아니야 조두? 조두. 아 조두라니요? 어떻게? 아 그럼 심한 말씀을 하세요. 전 아 전 김희철인데 조두가 누군데요? 조두가 누구야? 아 이거 여보 괜찮아 괜찮아. 어이 자기 조두 몰라? 꽃기요 닭대가리. 자기 닭대가리라고 지금. 뭐? 닭대가리? 저 그게 아니 내 대걸박이 그렇게 작아요? 이렇게 진짜 보시잖아요. 제 닭만큼 대걸이가 작다 이 말 아닙니다. 야야야